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우리는 자기 자신까지도 자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핵무기인데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이 핵보유국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전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부 때 핵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12.16 사태나 미국의 반발로 인해서 중단되었는데요. 만약에 박정희 정부 때 핵개발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PT, 즉 핵확산 금지 조약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말이죠.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68년에 만들어진 국제조약입니다. 현재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가입하거나 준수하기로 선언한 상태죠. 이 NPT에 가입하면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NPT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죠. 이들은 NPT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그 외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피할 수 없죠. 이 정도의 기초상식이면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한국이 NPT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된 거죠. 핵 보유국이 됨에 따라 얻는 이점은 상당했는데요. 우선 외교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이유가 뭔가요? 힘이 약해서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이 달라집니다. 핵 보유국은 비핵 보유국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핵무기란 무기가 만들어진 지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핵 보유국끼리 전면전을 한 경우는 이때까지 단 한 건도 없었죠. 중국과 인도가 저렇게 국경선에서 주먹질해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잡아먹을 것 같이 으르렁거리면서도 전면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면 둘 다 끝나거든요. 아, 핵무기 위력 다들 아시잖아요. 이를 보고 상호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서로 전쟁하려고 하면 양쪽 다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야생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적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히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낼 수 없겠죠. 또 위안부 문제도 꺼낼 수 없을 것이고요. 더해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 덕분에 G7 같은 권위 있는 국제조약에 가입해서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의 전쟁 위협에서 바로 해방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핵버튼 들고 오면 되거든요. 국지전은 언제든지 전면전을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북한은 절대로 군사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닌가? 아무튼 확실한 것은 상호확증 파괴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임은 분명하고 현재보다 전쟁 위협이 없는 나라에서 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됨에 따라 종전협정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주적이죠. 근데 북한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종전협정이겠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전쟁하려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목표는 체제 유지이지 한반도 적화통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힘의 균형도 한국이 치우쳐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대립을 한다는 것은 손해만 불러일으키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한국과 종전협정을 맺고 긴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평화를 만든 것이죠. 잠수함 기술의 발전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도 수준급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성장한다는 것이죠. 많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SLBM을 통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는데요. SLBM이란 잠수함을 통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잠수함의 이점이 안 보이는 곳에서 공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핵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채택할 것이고요. 거의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여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된 핵 보유국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강국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핵 개발을 함에 따라 SLBM이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촉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발탐사 우주선을 쏘아올릴 수도 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인공위성도 수십, 수백 개 쏘아올릴 것입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과학기술력의 성장을 불러일으키겠죠. 전쟁 위협으로부터 해방이 되니 한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이 정도로 올라온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 위협까지 사라지게 되고 종전협정까지 맺게 되니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주식도 기존의 박스권 내에서만 유지하는 게 아닌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꽤 윤택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발생할 텐데요. 핵 도미노 현상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변국들도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그 순간부터 일본도 국제사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개발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하니까 대만도 핵개발을 시도할 것이고요. 대만이 핵개발을 시도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필리핀도 핵개발을 시도하겠죠. 즉 아시아 전체가 핵개발을 시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죠.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을 하자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핵개발을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주변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NPT로부터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무기는 무기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각종 제재와 비난을 지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한국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란이나 북한같이 핵개발을 시도했던 나라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제가 상당했거든요.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사회가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겠죠. IMF나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궁핍해지기만 하겠죠. 오히려 이득보다 손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현재의 외교 위상보다 더 떨어지는 아이러니함을 맛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핵 보유국 갈등은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핵을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데요. 이를 한국이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더해서 미국은 앞서 말했던 핵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한국의 지도자를 바꾸는 레진 체인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레진 체인지는 정권을 교체한다, 뭐 체질을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레진 체인지 전략을 미국이 한국에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을 갈아엎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많은 나라들에서 레진 체인지 전략을 썼습니다. 그레나다 침공도 레진 체인지 전략 사례 중 하나고요. 이라크 전쟁도 레진 체인지 전략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핵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 미국은 국내 공작을 통해 대통령을 암살하는 행위를 감행할 것입니다. 국내는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안 그래도 경제 제재로 인해서 힘든 경제 상황에서 정권까지 바뀌게 되니까요. 결과론적으로 실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정권교체로 인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었죠. 오히려 이전보다 국제위상은 떨어지게 되었고요. 네, 이때까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됐다면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면 1번 시나리오보다는 2번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다만 현재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태인지라 이를 대적할 만한 무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쓴다거나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